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화장품 성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왜 화장품 성분 분석을 하는지, 화장품 성분이 화장품에서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왜 화장품 성분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뭘까요? 화장품을 만들 때 필요한 성분입니다. 화장품은 여러 가지 성분들의 복합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섞어 만든 것이 바로 화장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은 좋겠죠. 하지만 안 좋은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좋지 않은 화장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화장품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화장품은 안 좋은 화장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역시나 화장품 성분도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도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에서 성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에서는 2008년 전성분 표시제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전성분을 모든 화장품의 용기나 단상자에 기재하도록 한 법안인데, 이 전성분 표시제가 시작되면서 모든 화장품에는 전성분이 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편하게 전성분을 볼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전성분을 분석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에틸핵실 메톡신 신나메이트,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이런 여러 가지 화장품 성분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성분인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화장품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화장품 성분을 보는 것만으로는 화장품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화장품 성분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화장품 성분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이 분석해 드리면 이 화장품을 선택할 때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선택의 기준을 조금 더 제시를 해 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화장품 성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화장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회 각지에서 유해 성분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이런 유해 성분들이 이제서야 발견되는 것처럼 화장품에서도 언젠가 이런 유해 성분들이 발견될지도 몰라요. 이런 유해 성분들이 발견되고 우리가 그 위험을 이미 감수해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화장품 성분을 분석하고 올바른 화장품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화장품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화장품 성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화장품 성분 분석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